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최신 정보와 용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육아 박람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처럼 폭염특보 없는 맑은 날씨에 포항과 영천 등 인근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시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판매원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예비 부모. 태어날 아기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기만 합니다. 첫 아기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모여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직접 장난감을 만지게 하고 유모차에 앉혀놓는 등 꼼꼼히 따져볼 수 있고 속삭개와 양말, 노리개 젖꼭지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출산용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장만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폭염특보가 물러간 맑은 날씨에 외출에 나선 아기는 신이 났고 엄마 품에 안겨 낮잠을 자는 아기까지 박람회장은 하루 종일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그동안 육아 박람회에는 엄마들의 발길이 줄을 이뤘지만 요새는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많이 좋았고요. 나오니까 여러 가지 뭐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육아용품 시장. 저출산 시대에 내 아이 하나는 잘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바람에 육아 박람회는 불황에도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